더 줘! 광고주님 더 주세요. 어! 선생님! 광고주님! 영생약 100개! 로하! 로젠젠입니다. 놀랍게도 이번에 제가 게임 광고를 받게 되었는데요. 바로 레전드 오브 네버랜드 레오네라는 게임인데요. 마비노기와 비슷한 게임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전드 오브 네버랜드 사전이 나오는데 영상을 지금 한번 좀 볼까요? 아침이슬에게 꽃이 세 개라면 벌레에게는 나뭇가지가 세상의 전부. 인류는 카발라로 부르는 세계를 만들어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블랙 스미스가 있나? 그러나 그들을 불쌍하게 여긴 여신 플로라. 아, 여기도 여기도 여신이 있군요. 역시 이 빛나는 씨앗들을 자연계 경영을 뭐야? 정령 꽃에서 나오는 거야. 아, 여기서 꽃에서 나오는구나. 정령들, 이제 승리의 영광을 맞추리라. 압도적인 힘이란 건 참 시시한 거야. 검술사. 이 직업을 보니까 선택을 할 수 있나 보구만. 이 게임에서 직업은 현재 네 가지가 있습니다. 생존 특화 검술사, 민첩 딜러 레인저, 보조 서포터 학자, 극 딜러 공예가. 저는 무난한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검술사를 해봤어요. 역해야지 무조건. 뭐 다른 직업? 어, 진짜? 다른 직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커스터마이징은 아직 알파 테스트라 머리 가짓수는 별로 없었지만 색깔에서 조금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보니 꾸미는 데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건 얼굴형, 피부색, 눈, 입 등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눈! 와, 별이 있네 눈! 아, 눈에 별이 있어! 의상! 아, 이건 피팅만 할 수 있다. 어, 이거 이쁘다. 이거 약간 이세돌 르르땅. 그리고 살짝 특이했던 게 이름을 랜덤으로 지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더니 균월량 제곱 뭐야? 태사기 테란사기라고? 자, 일단 플레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자.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강력한 적이 버텨야 합니다. 버티라고 하니까 도망만 치면 되지? 니들이 알아서 좀 해줘. 잘한다. 야, 한 방에 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오우. 이 게임은 영상의 연출력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직히 좀 허접할 줄 알았는데 전혀 허접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일러스트들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하, 우리 아이리스짱. 특히나 이런 게임은 카툰 렌더링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하는 게임인 마비노기와 흡사한 느낌을 받아서 친숙하면서도 캐릭터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깜짝 놀랐던 시스템이 있었으니 점프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점프! 허! 점프가 있어 게임에! 이런 갓게임이 있을 수가 있나! 뭐야? 여기도 가로등 발로 차는 게 있네? 우와! 너무 난폭해요! 아니, 퀘스트 중에 가로등 치라고 해서 쳤는데 웬 요정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얘를 또 때려잡으래요. 때려잡으라고 해서 때려잡으니까 얘가 순해지더라고요. 역시 압도적인 힘이야말로 예절주입기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직 제가 초반 부분이라서 화끈한 전투를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느낀 점을 말해보자면 한마디로 편하다 입니다. 특히 발 아래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방향성도 좋았고요. 초반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전투 스킬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정령들 같은 경우는 필살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적들 같은 경우는 장판기도 있는데 이걸 회피 버튼을 눌러서 피해줘야 하는 게 나름의 액션의 맛을 살렸습니다. 무지성 오토 전투로는 안 된다 이거죠. 탈 것! 탈 것! 예! 오케이! 아, 귀여운데 치코! 오, 라이트닝 랩터! 와, 이거 무섭다! 곰돌이 선물! 곰돌이? 팻들도 염색이 되더라고요. 새 파츠가 염색이 가능한데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뽑아야 한다는 게 단점이지만 그래도 각자 개성을 살리는 탈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렇지! 나왔다! 상주 카드 뽑기! 80회 후 육성 꽃의 정령. 어? 천장이 있다고? 어, 밑으로 화면 내리기? 뭐지? 오, 연출 화면! 야! 아, 멋있다! 아, 멋있다, 멋있다! 아, 멋있다, 멋있다! 이 게임에서 메인 컨텐츠를 할 수 있는 정령들은 물, 불, 바람, 땅 네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개발자분이 보내준 코멘트를 보니까 같은 속성의 정령을 배치하면 속성 버프가 있다고 합니다. 캐릭터의 성급보다는 조합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승급도 한 번, 모두 승급?
아, 오, 편하다. 요정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는데 약간 펫 키우는 미니게임 같았습니다. 그런데 좀 충격적인 게 이 귀여운 아이를 키우면 더 귀엽게 되는 줄 알았는데 키우면 키울수록 진짜 커지더라. 뭐야 갑자기 엄청 달라져. 레벨 20? 40까지 귀엽다가 다리가 생기고 여기 60 갑자기 여기부터 곰탱이가 한 마리가. 제가 사실 원래 모바일 게임을 안 해요. 근데 확실한 건 여기 스킬들은 쓰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킬들 연출을 보는 맛이 있어서 정령들마다 어떤 스킬 영상들이 나오는지 되게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 게임에서 제가 도저히 지나칠 수 없었던 컨텐츠를 발견했습니다. 이벤트! 어? 스킨 상점? 야 스킨 이거 내가 말했던 거 사고 싶어 어떻게 사지? 아 스킨 중요하지 바로 산다. 아 스킨 중요하다고. 아 그렇지. 아 내 캐릭터 너무 이쁘다. 이런 것도 있어? 이거 고인물록 아닙니까? 이거 고인물록? 고인물록도 바로 사야지. 어? 고인물록 사야지. 그렇지. 자 선생님 의상 염색이야. 여기 있다. 염색. 오 오케이. 아 근데 랜덤이라서 좀 약간 아쉽다. 아 랜덤. 아니 저 같은 밀레시안에게는 이런 랜덤 색깔은 너무나 고통이었어요. 리블 있으면 좋은데 리블. 어 블랙 있다. 이제 옷 검은색이랑 신발 검은색이랑 달라요. 제가 원하는 건 신발 검은색이에요. 이게 약간 요 색깔 지금 아니야. 이거 염색 아니야. 이거 중요해 염색. 어 그렇지 이거지. 아 드디어 나왔네. 1번. 연생님 어디에 삽니까? 내놔 더 줘. 광고주님 더 주세요. 와 선생님 광고주님 영생약 100개 감사합니다. 아 이 게임 갓게임이다 갓게임. 다시 간다 리블. 1번. 아 왜 이렇게 안 떠요. 이거 너무 안 떠요. 광고주님 진짜 한 번만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주십시오. 한 번만 립을 뽑고 싶습니다 광고주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레전드 오브 네버랜드 통칭 레오넬을 플레이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2시간 플레이한 걸로는 절대로 이 게임을 다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게임 자체의 채집이라든가 블랙스미스 같은 생활계열 컨텐츠도 있고 특히나 커뮤니티 기능이 활발해서 단체로 할 수 있는 단체 낚시라든가 연주회 등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게임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꼭 전투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만의 캐릭터와 집을 키우며 생활하는 커뮤니티적인 게임성도 강하다고 합니다. 현재는 오픈 베타 테스트가 끝났고요. 10월 27일날 클로즈 베타 테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즐겨보시고 한번 맛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린 이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로즈 엔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